가요. 활석은 가시멧 돼지. 근데 이거 팀장이 다 뽑는 거겠지? 용병 중에 룩삼 몇 티어냐고? 1티어지 당연히. 이번에 하스스톤 입문자들이 늘어날까요? 여관주인님께서 이미 지 아니요. 자, 팀장 따윤이부터 만나 볼까요? 자, 2016년 알아서 잘하자. 존나 따윤이 팀 들어가 존나 싫다. 존나 싫어. 진짜 존나 무책임해 보이죠. 알아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하나도 안 알려줄 것 같아. 할인이 용병한테 그냥 맡길 것 같아. 어, 다른 선수들은 그냥 약간 좀 부담을 좀 없애주는 느낌인데 예. 따윤이 선수의 저 여섯 글자는 살짝 부담을 나눠가지자라는 역시 쓰시오. 그렇죠. 냉정해요. 제가 최근에 존나 들어가기 싫어요. 따윤 팀. 자, 본인의 참가 의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어떤 네. 의미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막 이것도 신경 써주고 저것도 신경 써주고 막 이러면서 야 뭐 했니 뭐 저거 했니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오지 마세요. 뭐 네. 특별히 피하고 싶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용병은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남성분들보다. 아 그래요? 유성도 꾸준히 하는 분들이고 네. 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많아서. 아 좋은 생각이에요. 얘도 하스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안 붙는 게 나아요. 요즘 하는 사람이랑 따윤이랑 붙고 나랑 다른 사람이 붙는 게 나아. 얘도 안 해가지고 얘랑 나랑 붙으면 좋대요. 룩삼이 믿을 만한 카드다. 용병에서는 최고 티어 카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만약에 진효가 저희 팀으로 온다 그러면 진짜 알아서 잘하는 팀이 돼버려요. 뭔 말인지 알죠? 아, 뭔 말인지 알죠? 아, 그냥 한림의 나라가 되고 진짜 너는 이거 방관의 나라. 분들이 외로울 수 있다. 아, 그게 인정한다. 인정한다. 넌 나 뽑지 마. 무정부하스 국회. 야, 택내야 돼. 아, 오늘이야. 아, 이거 딱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재밌는 걸 준비했는데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이렇게 팀원 선정 방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A, B, C, D부터 해서 H까지 있잖아요. 네. 이러면 저희가 이제 한 명씩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카드가 하나 나오면서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요. 누군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히트를 보고 유출을 해 직접 해야 되는 유출을. 너무 아 그럼 우리도 한번 맞춰보죠. 나는 맞아요. 내가 맞출 수 있겠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 한번 약간 맞춰봐야지. 대놓고 아이디를 알려드리진 않고 네. 축약해 놓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뭔 은빛털 고릴라야. A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내가 진짜 원숭이 닮았어요? 네. 나 진짜 원숭이 닮았나 근데? 그걸 이제 물어보냐고?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짠 나 그 위한테도 물어봤는데 여자친구한테도 진지하게 물어봤어. 나 그리고 술 마셨던 것 같아 그때.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한 잔인가 두 잔. 근데 약간 존나 진지하게 이렇게 우리 제작진분들이 좀 정해줬는데 진지하게 대답했죠. 나 진짜 원숭이 닮았어? 저희가 너가 봐도? 응 이러던데. 그럼 첫 번째는 어때요? 근데 어? 카리엘룸? 네 이러면은 용병 스트리머죠. 네 그렇죠. 스토리상으로도 커플? 용병인 카드가 난데? 용병 스트리머입니다. 나 아니야? 커플이면 나 아니야? 이걸로 입찰해야 돼요. 네, 이걸로 그냥 우리 팀장분들이 지금부터 전략을 짜서 그냥 해주셔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 정도면 드로우가 모르겠어 나. 그렇죠. 네. 네. 이걸 보고 맞출 수가 이걸 어떻게 맞죠? 자 그래서 아니 너무 어려운데? 모르겠지. 아니 나도 모르겠어. 팀장분들 계시 나야 이게? 이걸로 경매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끝이에요. 아이 끝이 아니 이게 하스스톤이지. 아니, 혹시 저기 있는 뭐 코스트나 공격력 체력이 아니,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요? 그냥 카리엘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전혀 관계 없는 게 커플이라는 것만 맞춰야 되는 거네요? 무슨 경우야? 제가 아 각오 한마디도 못 보나요? 아니 각오 한마디도 좀 보여주세요. 각오 한마디도 사실은 딱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커플이라는 것과 어떻게 이런 걸로 경매를 해? 해줄 게 있나요? 그래서 아 저희가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도 누군지를 몰라요. 맞아요. 저희도 저희도 몰라요. 네.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힌트는 딱 두 글자인데요. 커플이에요. 커플 최고의 힌트네요. 이게 다예요. 다 드렸네. 네. 커플이에요. 나 맞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 보는 순간 슬슬 유찰하고 약간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아직 없나 봐요. 걸고 싶은 가로 왜냐면 팀장 4명이 다 방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이 카드로 했을까 많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룩삼을 이걸로 했다? 애매할 거야 다. 룩이 좋아서 입찰을 하면 돼요. 이게 룩삼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맞나?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려워. 저 카리엘룸으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신성 좀 줄 수 있어요. 네. 네.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카드들도 약간 이렇게 완전 찍어야 되는 건가요? 전 그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여덟 번이에요? 네. 네. 아... 되고요. 몇 가로 걸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으면
본인도 모르냐고요? 말씀해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라요. 자, 이게 날 수도 있어. 나도 모르고 있어. 따윤이. 이게 날 수도 있어. 크라니 씨? 모르겠어 나도. 포셔. 이게 날까? 아닌 것 같은데? 찰로 넘어가나요? 단위가 몇이죠? 단위가? 혹시 제가 못 들었나요 혹시? 그냥 맘대로. 네, 여러분이 현재 1600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1600에서 그러면은... 걸고 싶은 만큼. 그럼 포셔 1가루. 포셔 1가루. 1가루 미쳤나? 아니 가라도 씨발 가루가 안 나오잖아요. 1가루요? 아 이렇게 넘어가나요? 그냥 1가루 끝? 커플 1가루. 두 글자가 이렇게 위험한가요? 아 커플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카운트 마지막으로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5초 드릴게요. 자 5 4 3 2 1 기운이구나. 네, 아니 아니 왜냐면은 커플은 많고 지금 용병 중에 6명 탈면 지금 1포인트 나겠습니다. 아, 뭐야? 있니? 저 하겠습니다. 저 했던 적은 있거든. 아, 달롱지. 아, 뭐야, 룩다야? 아, 이씨. 자, 분위기에서 크라이스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니 어떻게 쟤랑 만나냐고 또. 이번엔 그리고 씨발 더 역겨운 게 굉장히 쟤야 이제. 더 최악이야. 이렇게 되면 다음에 저희가 인터뷰를 룩상까지 바로 이어갈게요. 왜냐면 어차피 뽑혔잖아요. 자이렐라였네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좀 이건 대놓고 김우기운으로 좀 노린. 아 맞아요. 누가 봐도 김우기운이구나라고 한 다음에 변하고 네. 던져서 이게 룩삼이 된 건데. 아 이거 이거 설명이 조금 그렇네요. 오. 본인이 쓴 거거든요. 아 보면 떨어져도 크라스는 영원하다. 룩순신포. 이거 한 6년 됐거든요. 네. 아, 일단 4년 너무 길어요. 네, 그리고 저게 언제적이었죠? 룩순 씨. 저희가 제가 이거 용산 e스포츠 스테디움 OGN에서 예전에 할 때 그때 아니에요? 네. 저거 15년 6월? 아, 그때예요? 네. 아, 너무 부끄럽네요. 적당히 네.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룩삼 안녕하세요. 저 와 있었는데요. 저 다 들렸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우리 진효 미안해요. 아닙니다. 예. 몰라가지고 했나 이거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렇게 마지막에 남아서 팀원이 좀 뽑혔는데 지금 솔직한 심정이 좀 궁금합니다. 아 솔직한 심정이요? 저는 따윤이만 빼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도 당해봐. 형도 당해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룩다 따 룩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룩삼? 왜 이런 분위기일까요? 왜냐면은 하린이가 너무 방관주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었는데 따윤이랑 같은 팀이 되니까 갑자기 이게 사람이 달라져요. 책임감이 왜요? 지금 가슴속에서 끌어오르고 있어요. 원래 없던 책임감이 너가 같은 팀 돼서 그렇잖아. 원래 없던 건데. 여러분 저 확실하게 얘기해요. 저 다음에 각오에는 김진효란 사람 뽑아주지 마세요. 김진효란 사람과 다 같은 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저도 적을 거예요 거기다가. 저도요. 거기다 다음에 적어둘 거예요. 저도요. 최근 룩삼 오늘 그래도 룩다 전설이 또 탄생을 했고. 네네.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 절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조합끼리 만나게 됐어요. 네. 자 하지만 저희가 뭐 룩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네. 이 할인날 도출제를 자 기념으로. 룩다 두 명만 있으면 괜찮지만. 괜찮은 할인이 한 분이 들어온다? 최강의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무빙? 내가? 무빙. 나 무빙. 무빙? 무빙? 뭐지? 무빙? 합작 아니야? 자, 애는 용병. 철면수신 올인. 왜 갑자기 올인을 여기다 거는 거죠? 일단은 그 무빙이 다 좀 잘하긴 하는데 예. 이 센진 방패대가가 너무 든든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진짜. 힌트를 보니까 솔직히 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럴 바에 그렇죠. 유찰시키는 것보다 올인해서 갖고 오면 선택된 선수도 기분이가 좋을 수 있다. 기분이가 좋을 수 있다. 저것도 하나의 묘수네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오면 이제 1599도 호감작 나쁘지 않아. 그렇죠. 센진 방패 대가가 고르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포셔 1599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윤이는? 솔직히 따윤이 선수가 걸면 이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따윤이 네. 그냥 따윤이님 거예요. 저도 1599. 이거를 그냥 아름다운 그림. 이게 본인의. 아 인정. 이건 인정한다. 이게 남자지.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그 뭐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제가 원하는 분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안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600 가드로 같이 그대로 온전이 되고 다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확정 유찰. 아 확정으로 안 하고. 25%고 뽑을 확률 33%고. 아니, 난 남자인 줄 알았거든. 선수가 나오면 아니야. 본인은 안 고를 거다. 그럼 여기서 카운트 되나요? 카운트 해야죠.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맞네. 캡틴 잭입니다. 이제 제가 골라가면 되겠죠? 이거? 맞아요. 자, 세 명 보는 순간 저 친분이 세 명 중 태길인가? 친분이 있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효니 형 알고 이제 철수 형님도 좀 알고. 아, 근데 이제 용병까지 아는 쪽은 이제 아무래도 룩삼님도 제가 다 이제 만나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으니까. 야, 그렇다면 사실상 맞아요. 따로 팀으로? 근데 저는 우승하고 싶거든요. 우승하고 싶거든요. 그렇긴 해. 그렇긴 해. 그 따로 한번 백성현 아니 미리 말하는데 너 때문에 안 올라가. 여기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 반발. 너만 잘하면 이긴다고. 나만 잘하면 이긴다고? 어, 너만 잘하면 여기 우승 확정이야. 나보다 나보다 하스스톤 조금 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 형. 형 나보다 하스 조금 했지. 나 지금 다이아 3이거든. 형 어디야? 그 따윈이 어디에요? 나는 그래서 너를 믿고서 지금 1590으로 걸었잖아. 아, 진짜 이러니까. 그리고 아, 그러면 효니 형한테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요, 예. 효니 형, 예. 만약에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예. 형이 나의 하스스톤 실력을 코칭을 해줄 수는 있어? 난 그게 제일 걱정이야. 왜 늙어야! 아니, 야! 나는 형이 난 솔직히 말해서 형은 지금 나를 이길 수 있을지도 난 궁금해. 나는 이거부터 궁금해. 이게 너무 굴욕적이네요. 제가 요즘 뭐 그 다른 게임을 하느라고 이제 다 이 게임에 대해 제가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있어요. 죄송한데 당신의 100만 시간 노력이 내 한 시간 노력보다 안 된다고 이 사람아. 곤. 하스스톤 곤데 다이오니. 한다고 해도 떨려. 저 그냥 울렸잖아. 게임이야. 와판을 그렇게 써도 내가 불리만 내도 잘해. 이거로 빨리 들어와. 어디서 까불어. 루아. 이거 아주 강압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오지 않을까? 매운맛, 그래도 그 팀장의 매운맛. 다윤이랑도 친하고 나랑도 괜찮거든. 들려드렸어요. 우승하고 싶대잖아요. 아니 저 참. 결정했습니다. 아니 룩다가 우승 안 될 것 같아요? 참나. 진짜 나도 약간 빠직하네. 님들한테. 첫 번째 누굴까요? 네? 자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캡틴 잭은 누구죠? 저 효니 형네 팀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지. 아, 진짜 효니 형 진짜 안 보여 못 보여주면 진짜 나 실망 많이 할 거야. 나 진짜 효니 형이 효니 형 제대로 못 하면 나 실망 많이 할 거야. 한마디만 팀을 드리자면 다윤이 선수는 이제 한동안 클래식을 연습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